이번에는 그한 다섯 군데 그 나라를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 각자 나라마다 달라지는 그 패런 또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언어의 장벽. 그 언어의 장벽이 달라지면은 패밀리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요. 이제 그런 곳을 다섯 군데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고 가서 신학생들도 가르치고 잠자는 사람도 깨우치게 하고 그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 믿게 만들고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언제 이런 걸 했지? 이게 내가 한게 아니라는 걸 끝나고 나서야 내가 터득할 수 있었더라 하는 얘기죠. 맨 처음에는 그런 분을 만나면 첫 마디로 이렇게 대화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이 가장 대화하기 쉬운 게 어떤 거냐면 공통점을 찾아야 대화가 쉽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이거는 생명이에요. 이 공통점을 찾는 거는. 그래야 금방 마음문들을 오픈하고 마음문이 오픈이 돼야 그래도 뭐 들어주기도 하고 또그 사람 얘기하는 걸 내가 언더스탠딩도 할수 있고 그게 내가 보기에는 선교사의 사역의 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이번 선교지에서 인도네시아 갔을 때입니다. 예, 목회자 연장 교육을 하는 장소에서 그 에베소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끝절에 그 이제 그 가정에 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가정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했더니 한 목회자가 울어. 거기서 말씀을 듣는데 울어. 사실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내가 마음에 또 철컥 내려앉아가지고 아휴 이게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은혜 받으려고 왔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고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온 사람이 울고 가게 만들면 이게 내가 뭐 잘못된 게 아니겠나 하면서 그냥 마음이 턱콕 내려앉고 저도 그렇게 그냥 눈물이 가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어요. 아마 이런 모습은 선교사들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교회에서 물론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강대상에 서서 기도들 할 때에 정말 나도 모르게 복받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배울 때는 있죠. 그러나 한 영혼이 하나님 목전에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그것도 젊은 사람이에요. 32살짜리인데 이 32살뿐이 원 메이저 그 뭐야 스타디는 아키텍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도 공통점 있잖아요. 내가 건축가다 보니까 그 건축가 걔를 내가 더 이렇게 페이텐션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따로 있다. 결국은 내가 오는 날그 번하고 그날 찬송을 인도했던 두 사람이 다시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웨스트 민 신학교로 가서 공부를 메스터 디그리를 마저 하겠다고 하고 이제 가 있는 건못 보고 나는 먼저 와야 되니까 열흘 후에 그로 가가지고 아마 이제 그 수업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 와서 제가 이제 그 텍스 메시지를 보내고 또 이제 카카오톡을 오픈을 했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참 멋진 하나님이다. 정말로 멋진 하나님이다. 말로만 멋진 게 아니라 그 멋진 게내 피부에서 닿을 때 나에게 느껴지는 그 감격. 이거는 누구한테도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게 물론 샤워하는 물에 올챙이가 나와서 그 물로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맨 처음에 헐까 말까 하다가 낭비한 그 물로 결국은 샤워를 했어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어? 뭐 그냥 앉았어도 이 머리가 뜨거워서 모자랐으면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 왜 머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빠지게 하시는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래서 모자를 하나 사서 쓰고 또 나만 사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 같이 간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와이프 다 같이 하나씩 우리 두집어 쓰자고 쓰고서 좀 더운 데서 조금 피우는 게 좋을 것 같지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일주일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사실 영어로 제가 설교를 해도 그 영어의 설교의 단어들을 우리가 신학적인 영어를 어려운 영어로 쓰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트랜슬레이트를 못해요. 그게 성경이 또 하나의 그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 그 학생 하나가 영어를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분이 찬송 인도도 하고 여자분인데 서른 살 조금 넘었어요. 그분이 이제 내가 영어를 하면 왜냐면 한국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원주민이니까 이제 그 거기 말로다가 통역을 하죠. 근데 이제 보면 사실 통역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더블로 걸리잖아요. 내가 설교 10분 하면 또 통역 10분 걸리니까 20분이 없어지는데, 또 그 나라에는 성경 구절에 귀한 그 단어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익스플레인을 해야 돼요. 한참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10분을 소모했으면 그분은 15분, 20분 가까이 소모를 해야 급쪽에 있는 사람이 언더스탠딩을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밤에는 이제 부흥회하고 그래가면서 일주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신학생이 학교를 가서 그 목회자가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그 사람을 그냥 마음 아프게 했나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왔던 이 마음이 신학교 간다는 바람에 그냥 다 녹았어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는 너는 내 스승이다. 내가 이번에 와서 너를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이제 네가 내 스승이 되어서 이 신학교에서 앞으로 강의를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나는데 앞서 뛰어가는 사도 바울의 푯대를 잊어버리지 않는 네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제가 옷을 입는 자라는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옷은 다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옷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의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싸매고 비벼오잖아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의 능력이 아니면은 내가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옷을 입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의 옷이 눈에 보여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 오 목사님이 입으신 옷이 얼마나 시원해요? 아주 그냥 시원하고 넥타이도 아주 얼마나 색깔이 스트롱한지 내가 아주 마음에 들어오신데 내가 딱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 굉장히 브라이트합니다. 그렇게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체 우리 오 목사님이 미남이시지만은 옷도 잘 입으시고 귀하신 분인데 말씀도 하면은 얼마나 귀한 말씀을 아주 옷 입으신 거하고 똑같이 아주 그냥 딱 떨어지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그 선배는 이렇게 다르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는 좀 먹었어도 목사는 나중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는 선배님들이시라고, 여기 허 목사님 김 목사님 다 선배님이시라고. 이 선배님들한테 내가 배워야 하는데 그 배우는 게 내가 어떤 거를 이렇게 이슈로 내놓지 않으면은 그분들이 평가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 이런 말씀이라도 전할 때 들으시고 아 오늘 설교는 요거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고 해주면은 내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죠? 이제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옷을 입는데 제가 한번 그냥 말씀만 가지고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목회자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하면 그 이상의 것도 벌써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설명이 장장이 필요하지 않아죠.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이 전파를 타고 세계 각국으로 날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는 이 메시지가 그곳에서 영혼의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약간의 반복을 해가면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도가 입어야 될 옷과 입지 말아야 될 옷을 우리가 판가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못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입어야 할 것은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의인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욥기서 29장 14절 보면 내가 의의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하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간다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이 있을 수 없잖아요. 예? 선교지의 제일 첫째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품어가지고 가야 될 것은 전해야 될 것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풍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갈 때 거기 있는 사람이 녹아나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이걸로 가져가 봐야 그분들을 높지 않습니다. 이거는 선교사들이 꼭 체험하는 하나의 과정들입니다. 그 용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체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꼭 용서의 옷을 입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빛의 갑옷의 영적인 브라이트한 옷, 예? 우리 아까 내 우병호 목사님 들어오실 때 아주 브라이트했다고 그랬는데 그 브라이트한 거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브라이트한 거고 영적으로 입혀지는 브라이트한 옷 우리 하나님의 빛, 말씀, 능력, 권세 이거로 바뀌어진 그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전쟁터에 나가서도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 온유, 오래 참음과 같은 이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비스럽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무척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나의 라이프에서 실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한테서 내 형제와 내 부모들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옷으로 우리가 바깥에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새 사람의 옷을 내가 입지 않으면 옛날 사람으로 똑같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옛사람을 가지고는 세상의 것들로 쓰기 때문에 육신의 안목과 정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아주 멀어진 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나오는데 또 하나는 뭡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입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거냐? 에베소서 6장 11절에 그것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갑옷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겸손해요. 아주 우리 여기 계신 이 방송에 나오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전부 다 정말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 겸손이 하나님께로 받아진 겸손이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눈동자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은 벌써 눈동자만 마주쳐도 그분에서 오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안목과 정욕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걸 위한 겸손은 이해관계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좋을 때는 하하, 그렇지 않을 때는 난 당신 몰라, 어떤 때는 배반, 이런 것들로 우리가 단어를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곳에 우리는 벗어나서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똑같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위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사랑의 띠를 매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랑의 띠가 도대체 뭡니까? 뭐길래 사랑의 띠라고 하느냐? 이 사랑의 띠는 거룩한 사랑의 띠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의 말씀의 띠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사랑의 띠 때문에 내가 감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4절,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이 두 가지에 관한 것들이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성도가 입어야 될 옷들입니다. 그러면 입어야 될지 안 해야 될 옷들도 우리가 한 번은 보고 가야만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이냐? 그냥 제가 말씀만 디테일하지 않게 하고 단어들만 좀 나열해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해방하는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남의 내 꼭 끼어들어가서 해방하는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세상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법원에 가면 재판장이 이상해요. 그렇죠? 그런 해방의 옷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옛사람, 아까 제가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옛사람을 안 버리면 제자리에 그냥 서 있는 건데 그 제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을 못 얻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갈아입는 사람이 되야만이 옛사람을 벗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전부 입는 그 옷들 벗어버리고 거짓된 모든 행실,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도움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어떤 걸 잡지 못해야 될 모든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거기서 떠나야만이 우리는 거짓된 모든 행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요새 세상은 돈만 앞에 쓰면은 너 나을 거 없이 얼굴 색깔이 변한다고 그래요. 얼굴 색깔이 변하는 사람 보면 말로다가 전부 모든 걸 형통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걸 영어로 얘기하는데 립서비스래. 난 그래서 맨 처음에 립서비스가 뭔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걸 립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남을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뭐 이렇게 아웃 오브 컨트롤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분노. 어떤 일이 다녀도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입니다. 분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분노는 만일이 있어도 해가 지기 전에 다 없애야 합니다. 잠을 갖고 자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악의 옷들을 벗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악이, 생각 자체가 악한 것. 우리 하나님 떠난 거죠? 우리 하나님을 떠난 생각은 악을 쫓아가는 것들이죠. 악한 정욕과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거 벗어버려야 합니다. 부끄러운 말 자꾸 하는 거. 여러분들 요새 가끔 보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농담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말들을 주고받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귀담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또 듣고 나서 레스폰스 하지 마세요. 반응 일으키지 마세요. 그거는 동의하는 겁니다. 동역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부끄러운 옷을 입는 것이냐? 우리는 부끄러운 옷을 입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옛사람의 행위, 여태까지 내가 해오던 모든 행위들 내가 죽음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해오던 거 지금도 남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옷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옷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바꿔 입으려면 반드시 이 옷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 남이 모르는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죄, 내가 누구한테 의논하고 싶어도 남 게 그게 세상에 부끄러움이 될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애녹이고 있는 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사하셔서 네가 죄를 회개할 때 내가 다 사하고 동에서 서해로 번쩍이는 그런 빛과 같은 것도 생각지 않고 다 잊어버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아직도 그 죄를 붙들고 내가 통곡하고 울며 기도할 때마다 우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옷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그거는 옛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귀한 옷들로 바꿔이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라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사도바울처럼 달려가는 경주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주로 보면은 예, 화평과 그 다음에 우리 휴메니티, 우리 인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화평의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세 가지 큰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인도해가는 것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골로새서에서 예, 한 가지 꼭 해야 될 것은 밑에 거 보지 말고 위에 것만 바라보고 가고,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지체를 죽여서 우리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훈련받은 종들이 되어야 되겠고, 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판단의 그 기준에 맞춰봐서 이게 옳은가 그런가 내 머릿고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까 이게 옳구나, 그러면 세상에 손해가 되고 세상 사람이 조롱해도 나는 달려가는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마귀가 아니라 과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현재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 사이에 오늘도 충만해지기를 바라며 이 말씀이 전해지는 온 세계 구석구석마다 이 말씀이 싹이 터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생명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곳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전파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귀한 아름다운 소식들이 다시 복음방송국에 되돌아오는 메아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다다듬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